와, 대박 진짜. 나 욕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나 처음 봐 진짜. 와, 나 진짜. 나 이런 걸 처음 타봐.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광호다운샷 왔습니다. 여기는 천수만 안쪽에 남당리 클럽 시피싱의 배송호 타러 왔습니다. 그리고 4월 28일 수요일이고 물때가 8물입니다. 이번에 대살이에요. 어제가 살이었고 오늘은 물량이 더 많습니다. 살이보다. 선장님께서 한 걱정 하시더라고요. 지금 시간이 5시인데 이제 바로 출항한다고 하시네요.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야, 오늘 실시간 해야 되는데 이슬비가 있어가지고 저 스트리밍 장비를 켤 수 있을지 그게 저희 걱정이네요. 오늘은 스트레이트 위주로 쓸 겁니다. 첫 번째 포인트에 오신 것 같은데 해무가 거의 이슬비 수준이라 아침에 일찍 실시간은 못하겠다. 6시 5분쯤 됐는데 엄청 일찍 출발하시네. 도요 코르사 그리고 릴은 최저가 릴. 자, 릴의 조절을 시작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드래곤 튜닝 했습니다. 합산은 8압 막합 0.85. 자, 지금 같은 경우는요 공급 한 30초 정도 쓰셔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 어? 하지만 20m 정도 나오고요. 어, 선장님 친절하시네. 자, 지금 여기는 바람 찍고 살짝 진짜 조금만 살짝 들고 갔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간단히 그냥 바닥 쭉쭉쭉 들고 가지 마세요. 바닥 긁고 가지 말라고 하시네요. 김홍식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꼭 개강 한 마리죠. 글쎄요, 물 장난 아니야? 물 가는 정도가 아니고 흐르는 강물처럼. 오! 오! 한 마리 나왔어! 나와요? 빨리 하셨는데?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45 정도 되겠다. 이야, 나와, 이제. 사무장님, 한 5자 조금 빠질까요? 48 정도 될 것 같네. 어, 재보신다. 자, 우리 배 첫 수. 아우, 정확하시네. 48. 철랑님, 절대 말 안 들으시겠지만, 12시부터는 워터멜론과 등푸른 웜 사용해보세요. 메다급들 이하 거의 모든 광어들이 물고 나왔어요. 핑크나 빨간색 1도 안 나오고.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죠? 아, 버클리 핑크가 하고 있구나. 자, 철랑님이 말 징글징글하게 안 들어먹는다고 하셔가지고, 말 좀 들어먹어라 하셔가지고, 워터멜론으로 바꿨습니다. 이 동표님, 모토일 웜도 좋아. 자, 왔어요, 한 마리. 아. 근데, 작은 것 같은데? 작아요, 작아요. 예, 네, 아니, 작은 것 같아, 작은 거. 예. 네. 아, 드랙을 너무 풀어놨어. 아이고, 야, 아, 이것도 주둥이도 아니고, 주둥이 밑에야. 아가미 밑에. 자. 와, 무슨 광어 마냥, 이씨. 확 끌고 갔어. 자, 철랑님, 어떻게 쉴게요? 어? 워터멜론 쓰자마자 놀래미 나왔어. 아, 너무 웃긴다, 이거. 와, 철랑님 덕분에 워터멜론 써가지고 광어 나왔으면 난리 날 뻔했어, 진짜. 철랑님 확 드시는 거였었는데. 아, 오! 히트 광어 놀래미 아님 작은 광어. 오, 광어야, 광어. 들어도 돼. 딱 연방이다 저거. 오, 딱 연방이네. 막값사 0.85니까 오전 놀래미 한 마리 잡는 거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후에 얼른 밥 먹고 또 바로 실시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무장님 잘 먹겠습니다. 네. 딱 됐죠? 오? 오! 반대편에서 장군 한 마리 나왔어요. 사자? 달리오 형님, 낚시가 재미는 있어요. 근데 호락호락 안 하죠? 호락호락 할 수가 없지. 석원삼님, 아들이 아빠보다 더 잘함. 절대 인정 못 합니다. 단차는 50cm. 밤낚시, 한치, 그것도 빵 치면서도 안 졸았는데, 뭐. 어, 안 돼. 안 돼, 안 돼. 버클리 옵니다. 털리지 말자, 털리지 말자. 어. 아, 털렸다, 이거. 야, 어장줄이야. 아, 아니, 제가 늦게 봤어. 어? 잡았어, 잡았어. 이야. 자, 보셨죠, 여러분? 제가 이 정도예요. 이야. 7자 잡은 것만큼 기쁘네. 제가 저걸 미처 못 봤어. 안 털렸는데요? 바닥이 장난이 아니야. 이거 봐. 옆에도 보이시죠? 막 걸리고. 영영 잃어버린 것인가? 아쉽네. 그러나 저에게는 아까 채비에는 모터오일 레드가 있죠.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그죠? 아니요, 놀래면 잡았다니까. 자, 워터멜론 반차 오신 추 40호. 따끈한 커피 다 죽었어. 아, 이제부터 시작이죠. 코사 ENT님 안녕하세요. 여기가 그 유명한 꽝조사 맛집인가요? 아, 제대로 찾아오셨네. 농담입니다. 아드님이랑 뭐 좋은 모습 보기 좋다. 아니, 제 모습을 보셨어야지. 오늘 저보여. 그 아들놈 되게들 많이 언급들 하시네. 낚시과장님, 아들과 나가면 스트레스 받아서 오신다. 아니, 짜식이 그 지가 한 마리 접근하더니 제가 이제 그 스트리트 훅이니까 잘 훅킹이 잘 안 되잖아요. 작은 녀석들도 있고 후둑후둑 하는 거를 천천히 저도 올렸어. 근데 이걸 못 참고 천천히 올리다 탁 채고 해갖고 못 잡았거든.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옆에서 아빠 살살 얼척가 없어가지고 진짜. 그래서 시끄러 그랬죠. 산차 좀 내리자고 하셨으니까 내리겠습니다. 자, 한 번에 딱 맞췄는데 30cm가 채 될까 말까 하겠네. 바짝 맞췄습니다. 아예 뭔가 수학적 밑장 밑장빼기가 수학에도 밑장빼기가 있나요? 배 10척인데 두 마리. 어우, 와, 5초인가? 어? 이게 저기다. 굴? 굴껍질? 이야, 오! 이야, 여러분 보셨어요? 와, 난 남자 꽝 아니야? 와, 무지 커, 이거! 우와, 저 집에서 먹을까 생겼어. 집사람이 이거 무지하게 좋아하는데. 이야, 대박, 건졌어, 저! 이야. 자, 편집장이 지금 보면서 무지하게 좋아하고 있을 겁니다. 와. 선장님, 저 먹을 수 있는 해삼이죠, 이거? 대박. 어, 그러고 보니까 낚시가장님,
단차 확 낮추라고 하시더니 와 해삼 잡았어 저. 낚시과장님 오이에 와 이야 저런 짝배기 아니죠. 대패미지 진짜. 에휴 요즘 자기 낚시 컨셉 이렇게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야 이 사람아 자기가 엄청 좋아하는 거 자연산 해삼 잡았어. 박수를 치고 막 어? 그래도 시원찮을 마당에 이 사람이 또 깔깔대고 웃었구만. 아 참. 아니죠 이건 진짜 어? 이 방송이 이 방송이 아니. 저 오늘 그 솔직히 밑걸림은 장난 아니었거든요. 밑걸림 아 이날에서 지금까지 하나도 빵꾸는 게 없거든요. 아 좋습니다. 그리고 뭐 괜찮은 거 너무 낮은 것 같아. 아 그래요? 50 오케이. 조경성님 안녕하세요. 광어 얼굴 보셨나요? 아 보셨나 보네요. 텐션 업? 에이 미쳐가는 거죠. 봉돌은 야구방망이처럼 생긴 게 있어요. 광어다운샷 추후하십니다. 광어다운샷은 채비가 끝난 거 아니고요. 끝나고 왔네요. 아, 진짜 죄송합니다. 우리 진짜 죄송하고. 아, 진짜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프로님 아직도 하고 계셔서 놀래 오시는 듯이요. 이야, 대박이에요, 진짜 여러분. 12시간 21분 배 타고 있습니다. 남당항 클럽 시피싱 대성호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아직 아니에요. 다들 신기해서 오시는 거라니까요. 아직도 하고 있다니. 아, 그러실 것도 같아. 진짜. 와. 진짜 항해 입항하면 6시 넘을 것 같아요. 아, 씨. 미치겠네. 터졌어. 타닥 했는데. 뭐야? 아, 근데 큰 건 아닌 것 같아요. 타닥 했는데. 예. 작은 녀석이었었는데. 아 원줄이 터졌어. 어디 갔어 원줄? 원줄이 터졌어 원줄이. 오 진짜 타락했는데 아 진짜. 5000m가 원줄이 터지더니. 예 네? 왔었어요? 왔었어? 네. 봐봐 타락 아 미치겠다 진짜. 아 핑크인데 아 씨. 아 너만 나게 할게요. 저 진짜 내일 데뷔해서 그럴 것 같아요. 그럼 미리 사과드릴게요. 저 내일 배 위에서 줍니다. 동현진에서. 와 돌아버리겠다 진짜. 왼팔이 덜덜 떨려가지고 오른손 됐는데. 자 열들 받지 마시고 한 번 기회 더 주셨어. 원줄 확인했고. 아 미치겠어 진짜. 10시간 만에 처음 입질 않는데 마지막 기회였나봐요. 낚시는 접으면서 미련이 없어야 되는데 아 오늘은 좀 미련이 생길 것 같아요. 자 12시간 47분 대비에 있었습니다. 이야 마지막 기회 날리니까. 자 여러분 저희 입항 한 6시 반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입항해도 와 자 똥 하나 발견하셨대요. 대성호 인마 대성호 클럽 시피싱 대성호. 자 여러분 세상엔 이런 선사도 있어요. 와 대박 진짜. 나 욕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 처음 봐 진짜. 아 나 진짜 나 이런 분 처음 타봐. 6시인데 지금. 아니 좀 집중해야 돼. 아 웃다가 목 쉰 것 같아. 네 제가 5시 54분 3분이고요. 여기서 한국까지 도착하는 약간 45분에서 50분 정도. 와 그러면 아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자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야
아니야. 선장님이 선장님이 더 열심히 하셨어.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 대성호 클럽 시피싱 남당한 클럽 시피싱 대성호입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고생하셨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얼른 마치고. 아,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